오늘은 맛있는 상추를, 이게 꽃상추인지 적산추인데요.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걸 채취해서 오늘은 누가 저랑 오래된 30년 지기 수녀님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오면은 한의사가 스님 진찰도 좀 해주고, 제가 대성암 선방에 있을 때 산을 타다가 왼쪽 발을 접질렀는데, 근데 겨우겨우 그러네. 그때 이제 공부하는 중이라 이렇게 쫓아가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한 번씩 자꾸 접질르게 돼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또 무료로 또 치료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또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주 유기농 싱싱한 야채를 수치로 보리 한 박스 해갖고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 드리고 또 수녀님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뭐 남 드릴 것도 없겠지만은, 뭐 요즘 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어제 일할 때 어제 일꾼들 오셨는데 남자들은 보니까 이래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채소도 별로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쑥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라서 오늘 제가 뭐 이거 좀 뜯어 갖고 가서 나눠 먹는들, 제가 먹을 게 없느냐 하면은 아주 뭐 너무나 또 잘 자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아유, 가까이 있는, 제가 유기농을 살라 그러면 또 막상 살 데는 없고 팔려고 해도 또 마땅한 그 판매처도 없고 그래요. 그래 저기 어제 제가 아는 그 교감으로 정년 퇴직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매실 농사를 제법 많이 지어요. 저랑 저도 이렇게 제가 유기농 하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스님 우리 매실을 직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도 맨날 혼자서 먹고 살았는데, 먹고 어떻게 그냥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야간치고 그래도 힘들게 했으니까 10kg에 한 박스에 한 3만 5천 원 받아서, 이제 택배비 또 5천 원 들잖아요. 5천 원, 7천 원 들고. 또 그렇게 고생해서 뭐 또 박스 하나 사는데 박스도 뭐 700원, 돈천 원 줘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은 뭐 얼마 수고한 거에 뭐 걸음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또 막상 그 또 시중에서 또 살려 그러면 또 믿을 수 있는 것들 없어요. 싼다 해도 또 워낙 약을 많이 치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이제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는 씁쓸한 그 나물인데요. 풀 사이에 대충 뿌려놨는데 뭐 또 이것도 자랐네요. 이제 또 솎아줘야 또 얘들도 또 서로 또 뭐 큰 놈들도 크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야채를 골고루 챙겨갈 생각입니다. 골고루. 게으른 농부는 이렇게 뭐지? 먹을 것보다 나무 풀이 더 많답니다. 아이고 뭐가 그래 참.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잘 보시면 벌레가 다 송송 먹었잖아요. 유기농은 그렇답니다. 유기농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약을 안 치고 하면은 깨끗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송송송송. 아,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요? 매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매콤하면서. 그리고 저기 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가 뭐냐면 케일이에요. 케일을. 저도 이제 케일을 좀 심어 놨는데. 아이고. 오른손을 조금 다쳐가지고요. 풀 뽑는 거를 또 며칠 안 했더니 이풀좀 보십시오, 풀들. 아, 멋지지 않습니까, 풀이? 풀이 먹는 것보다 풀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케일, 그 이름하여 케일입니다. 케일인데 보시면은 다 송송송송 다 벌레들이 1차로 시식을 다 하시고 나서 야들이 이제 먹다 남긴 거를 제가 먹는 것 같아요. 이건 벌레 있죠, 벌레.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기들은. 근데 남들한테 이런 걸 주면은 좋아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약을 치고 벌레 못 먹게 약을 치죠. 약을 쳐서 벌레가 못 먹는 거를 이제 사람이 먹는 거죠. 벌레가 못 먹는 걸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안하고 벌레랑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신 저는 이제 이런 섭 같은 거를 해놔요. 이 주변에. 그래. 이게 농사 지은 거를 덮어놓으면 여기에 이제 미생물도 있고 그러면 벌레들이 여기서 또 자기들이 잡아먹을 먹이체가 있으니까 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옛날에도 보면은 섭을 해놨어요. 섭. 여기 보면은 벌레 보이죠? 벌레. 아이고 진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먹고 있어요. 이건 요놈들이 야가 명화주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는 나물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는요 명화주 나물을 진짜 수십 번을 해먹은 것 같아요 봄에. 요거는 우슬싹이에요 우슬싹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 소우자에 무릎 슬자다 그래서 그 우슬이 그 마디 모양이 마치 소 무릎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다려가지고 먹거든요. 우슬 뿌리를. 그러면 뭐 관절에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슬은 푹 끓이면은 옛날에 그 닭뼈라든지 아니면 닭발 같은 걸 넣고 푹 끓이면은 그게 돼요. 엿처럼 된다고. 엿이 아니고 그 묵처럼 되거든요. 묵. 그럼 그렇게 해서 우슬 넣고 푹 끓인 거를 이렇게 이제 걸러서 이제 식혀갖고 딱딱딱딱 썰으면은 뭐 도토리 묵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왜 벌레도 못 먹는 거를 인간이 먹어야 되냐는 거죠. 왜그 약이란 약을 다 독하게 쳐가지고 그 독한 것에 다 모두 다 포기하고 모든 벌레들이 거기서 나가 떨어진 거를 그걸 왜 인간들이 먹어야 하냐는 겁니다. 벌레도 먹어야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걸 인간이 먹어야죠. 그 산에 다니다가 벌레가 아예 입도 안된 거는요. 그 독초거든요, 사실은. 그럼 뭐냐면 우리가 먹는 야채도 너무 많은 약을 치게 되면 독초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야채를 살때 윤기가 잘 흐르고 막 진짜 아무 벌레 구멍 하나 없는 그런 좋은 거를 찾다 보면은 그거는 약초보다는 독초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좀 부족하고, 조금 못난 채소가, 또 키도,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생기고 화려한 것보다, 그게 화려하면 독이 있어요. 그만큼 약을 치지 않고는,
그런 좋은 과일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그럼 만약에 벌레를 좀 먹고 좀 여기 좀 작은 과일은 뭐냐면 약을 그래도 좀 들친 거죠. 10번 칠 거면 한 두세 번밖에 안 쳤다는 건데. 저는 이런 거를 벌레 구멍이 뚫린 거를 보내 이제 고마우면 저는 인사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는 유기농으로 인사를 하는데 말을 하죠. 벌레 구멍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드십시오. 저는 괜찮다고 하는 거죠, 저는.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대 일이고,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뭐, 모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애들이 저는 숨을 쉴수 있도록 비닐을 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닐을 치고 완전히 막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든 식물이든 자유와 숨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닐을 치면요, 땅이 숨을 못 쉬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비닐 친 거를 걷어내보면 옛날에 못 모르고 뭐 감자 같은 거 비닐 치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처럼 공부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어서 이 도를 성취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런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해서 좋은 음식을 해서 먹거리를 판매까지 이제 정말 그런 판매망까지 연결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세상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얘들 이렇게 깔아주고 나면 요 아이 안에 또 숨이 쉬니까 애들이 또 풀이 나와요. 그런 것쯤이야. 그냥 좀 한두 개 뽑아주고, 이렇게 고추가 실하게 올라왔답니다. 아직 줄은 안 쳤어요. 좀 이따 좀 애들 애기들 좀 크고 나서 이제 그때 살 이제 줄을 묶어 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해야겠죠? 깨그런 농부는 원래 이렇게 한답니다. 풀도 살게 해주고요. 나도 묶고 살고 서로 공존하면서 산답니다. 오늘은 또 무료로 또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또 좋은 이제 채소를 가져가서, 좋은 채소를 가져가서 서로 나눠 먹고, 그래서 좋은 또 뜻깊은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덥다고 하네요. 덥지만, 잘,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잘 지내십시오.